다음 종목은 애몽님께서 한국 가스공사를 올려주셨는데요. 이거 굉장히 좀 오랜 시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매수가가 32,870원인데요. 이게 한국공사가 이때가 언제입니까? 1월 중순 이후부터 굉장히 계단처럼 계단 형식으로 좀 빠르게 치고 올라가서 최근에 3만 1,000원 근처까지도 장중에 도달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10% 비중이신데 저 PBR 이걸로 좀 엮여 있는 것 같다고 좀 말씀을 하시면서 왜 이렇게 상승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우선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거의 매수가 근처까지 회복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한국가스공사 PBR 보니까 0.25밖에 안 됩니다. 자, 이사님께서는 한국가스공사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동사에 대해서는 좀 정리하자라고는 관점입니다. 정리하자는 관점인데 그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 다음 주에 정부에서 발표가 있습니다. 26일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 그 내용 때문에 좀 올라온 거지 실질적으로 지금 천연가스 국제 선물 가격이 보면 거의 뭐 1.5달러 정도? 예, 거기서 계속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계속. 많이 내려갔죠, 저게. 예, 많이 내려갔죠. 과거에는 뭐 3달러까지도 갔었는데. 네, 네. 그 절반 수준까지 좀 내려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손실에 대한 부분들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동사가 배당을 할 정도로 지금 현재 유동성 자산이 풍부한 건 아닙니다. 부채 비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현금 자산이 뭐 1조 원 넘게 가지고는 있지만 뭐 이걸 배당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거죠. 부채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자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한국가스공사가 이번에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기업들도 배당에 참여해라라고 얘기하더라도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좀 패스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부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최근 올라온 건 그야말로 이제 저평가되어 있던 부분이 단기간에 어떻게 보면 지금 대략적으로 한 40% 정도 올라왔지만 네. 주가 상승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PBR이 0.27배입니다.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현금성 유동자산이 그렇게 풍부한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천연가스가 지금 가격이 그렇다 해서 빵빵 올라갈 분위기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가스공사는 이 정도에서 스탑하고 다른 종목 쪽으로 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다른 종목을 픽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움직이는 것은 이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기대감이 종목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딱 끝났을 때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아직 부재한 상황이라서 한국가스공사 이번에 상승하는 기회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